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건넨 건데요. 쪽방촌 주민들은 한국교회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이 함께한 성탄맞이 나눔 행사에 이 지역 350여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 한국교회는 매년 이곳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얼지 않도록 늘 따뜻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고 추운 겨울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공연팀의 흥겨운 무대가 끝난 뒤엔 자연스레 복음이 전해집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신단 말로 주민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선물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물 나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준 것 같아 기쁘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동자동엔 현재 천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 성탄을 맞아 진행된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이 이들에겐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